한국교회가 신사참배 80년을 회개하고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교회 1천만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8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기도대성회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란 주제로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들이 참여합니다. 기도회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 영광교회 윤보안 감독 등이 설교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성회는 한국교회 과오를 회개하고 본질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모아진 헌금은 위안부 할머니 등에 전달됩니다.